속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. 정 이사님. 여기서 본 강 판사님 모습 낯설지 않으세요? 무슨 말씀이시죠? 저야 이사장님 심부름이나 하는 처지지만 어쩔 수 없이 보고 듣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요. 바깥세상에 알려진 그분 이미지하고는 영 달라서. 저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? 아, 비밀 보장은 해드리겠습니다. 10년 전 성당 화재 사고는 알고 계시죠? 네. 언론에 보도는 안 됐는데 실은 그날 거기서 강 판사님 형님 분이 저희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하는 협약식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. 강희석 씨가요? 하필 그날 큰 불이 나버린 거죠. 낡은 건물이라 다 무너지고 사람 매몰되고 강희석 씨 부부도 그때 돌아가셨어요. 근데 기적적으로 발견된 강 판사님이 퇴원 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였죠? 형님이 하신 기부 약정 취소시키셨어요. 형이 신경쇠약으로 의사 능력이 없었다. 진단서까지 제출해서.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? 형과 형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직후에? 전 시범재판 볼 때마다 자꾸만 그 생각이 나서 가슴이 좀 먹먹해져서요.